Do you know the story? Do you know the news? Do you know BTS?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I know. Yes, I know. No, no, I don't know.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대화를 죽여버리는 conversation killer가 돼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Do you know 뭐뭐? 이거 알아? 응, 알아. 몰라. 꺼져. 대화가 끊겨버리죠,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나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때, 대화를 유지하고 싶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죠? 제가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요. 왜 기분이 이렇게 좋으냐면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툴, 회화를 정말 부드럽게 할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요? 동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방식으로요. 제가 동사를 여태까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회화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느냐?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쓰는 동사는 100개에서 300개도 안 돼요, 하루에. 물론 명사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그리고 뭐 일의 종류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명사가 되게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동사를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100개에서 300개 또는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서 1000개 정도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외국 가서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능수능란하게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동사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동사의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같이 쓰면은 대화 내용이 부드럽게 가는 애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 동사의 구조를 다 바꿔서 어떤 상황에 쓸수 있는 건지, 이 상황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동사의 응용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이 동사가 가진 문장들에다가 수식어를 어떻게 붙여서 조금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총 4단계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꼭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Do you know 뭐뭐뭐? Do you know the news? Do you know BTS?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I don't know. 대화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더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라는 동사랑 친한 동사들을 같이 사용하면 가능해요. No라는 것은 나 지금 알고 있지 또는 I don't know 하면 난 모르지라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이란 얘기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풍부하게 얘기하려면요. 이 내가 알기 전의 상황들을 좀 이야기해 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상황을 조금만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또 궁금하고 나도 또 얘기를 더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Hey, do you know BTS? They're coming to America. 야, BTS 아니야? 미국으로 온대. 미국에 있대. 이렇게 했더니 와우!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는걸? 몰랐었어. 과거에 잘 몰랐었어. 또는 Oh, I never heard about it. 들어본 적이 없는걸? 또는 Oh, I didn't check it out. 나 그거 아직 확인을 못했어. Where did you see that news? 어디서 그걸 봤니?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질문, 의문사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Oh, you should check the YouTube. 유튜브를 좀 확인해 봐. Oh, I'll watch it. 내가 한번 그거 한번 볼게. 이런 식으로 친구 동사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또 물어보게 되고 또 다른 정보를 주면 또 그걸 물고 계속 물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공부 1단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라는 동사는 첫 번째 일반 동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조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do, does, did를 항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성향, 얘는 동작이 없어요. know라는 것은 띵 하면 떠오르는 정보고, 아, 정보를 가지고 있다. have knowledge, have information. 이런 상황입니다. 동작이 아니고 상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앞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know는 뭐다? 머릿속에 그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다. 자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상태, 어떤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직선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알고 있다라는 것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있고 과거의 상태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가 변형되거나 바뀌고 싶을 때는 중간에 어떤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나 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동사들을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I know the news now. 지금 제 중심은 저는 지금 알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 어제라고 해볼게요. 어제 점심때는 난 몰랐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I didn't know about it. 난 그걸 모르는 상태였어. 그런데 지금은 아는 상태죠.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정보를 체득하고 보거나 듣거나 읽어봤다든지 누구에게 배웠든지 이러한 동사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know라는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인 learn이라는 동사랑 매우 잘 맞물려 있어요. learn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다. get knowledge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get information 또는 get knowledge 이런 것들을 체득하다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learn에도 비슷한 동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왜? learn에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니까요. 제일 쉬운 것부터 눈으로 봤어요. see. 그죠? see. 그 다음에 watch. 봤다. hear. 들었다. listen. 들었다. 이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또 read. 읽어보았다. get. lear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know라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know라는 상태가 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이란 뜻이에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I know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I learn it. 지난번에 배웠어.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알아. I saw the news. 신문 봤어. 그래서 난 지금 알고 있어. 이렇게 I know라는 표현을 이 전에 일어났던 행동을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은 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y, do you know how to play? 너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I got it. 지난번에 체득했지. 그래서 지금 알고 있어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뒤에 나오는 것은 두 관련된 행동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know the recipe. 요리 책을, 요리 방법을 알아. 그러면 I know how to cook. So I will cook. 그러면 나중에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I know the manual. 이 방법 매뉴얼, 규칙이나 이 설명서를 알고 있어. So I know how to use it.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 So I will use it.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동사 친구들을 같이 한번 묶어보세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영어의 대화가 정말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문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I know the news. 예전에는 I didn't know the news. 몰랐었어요. 그래서 I saw the newspaper. 아니면 I read the newspaper. 신문지를 봤어. 또는 I watched the video. 비디오를 봤어.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고 나니까 아 지금은 알겠구나. 그죠?
So I will study harder. Study further. So I will study further.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려고. 아니면은 So I can use it.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절차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쉬운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I know how to cook. 난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I didn't know how to cook. 옛날엔 몰랐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뭔가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아까 쓴 배울 수 있는 거. 배우는 행동이라든지 뭔가를 지식을 체득하는 행동을 다쓸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Yeah, I learned it from Paul. 폴에게 배웠어. 요리하는 법을. I learned it from Paul. 오케이? 그래서 I know how to cook. 그럼 앞으로 일어날 행동은 뭘까요? I'll cook you something special tonight. 오늘은 내가 그래서 조금 스페셜한 어떤 음식을 요리를 해줄게. 알고 있으니까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직 시퀀스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논리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나는데 정말 좋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라는 동사를 조동사라든지 또는 시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뜻이 어떻게 되는지 3단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단계는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고고!